자, 시간을 흘러서 2번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됐는데, 사이즈 400에 500, 예, 같은 크기 안에 400, 600이 가장 대상 범위가 많이 됩니다. 우선 세 문서 4, 500. 자, 컨트롤 N, 400, 500. 요번에는 요거를 정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요걸 안 정하고. 왜요? 안 정하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 쓰고 있다가 또 시간 낭비가 될수 있어요. 시간 줄이는 방법. 크리에이트. 일단 저장부터 해야 되겠다. 컨트롤 S. 컨트롤 S. 예, 컨트롤 시프트 S. 기존 이름을 찍어주고, 2번, 나는 이렇게 저장했지. 양쪽하네. 다른 이름 저장. 아시겠죠? 자, 특별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가 4번, 5번, 6번이 필요하대. 빨리 던져놔. 예, 그러니까 내 컴퓨터, 내 문서, 그렇지. 요거 찍고, 맨 마지막에 두고, 예, 시프트 누르면 3개가 동시에 휙 던지고, 보통 던지실 때 그냥 엔터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번이. 이거는, 예, 이것도 2번, 3번. 오케이.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레이어 이름 자리에서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거의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그 뭐, 예, 전문가처럼 이 시험용은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배경이 뭐야? 요거는 오려낼 거맨 위로 올리자. 요건 화분. 화분은 색상 바뀔 거고. 요건데 빨간 모자가 보이는 이거. 예. 컨트롤 T죠. 프리 트랜스폼으로 알트 시프트. 그냥 직방으로 누려도 되겠네요. 빨간 띠가 되게 신경 쓰이네요. 빨간 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뭐 여기서 약간 미세한 크기의 변화일 텐데, 예, 엔터 치고 마무리. 자, 지금 집어넣은 애가 뭔지 알 수가 있죠? 4번 이미지는 뭐 해라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원본은 남겨야 되겠죠? 이름은 진짜 꼭 이런 거 넣습니다. 필터,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 예. 자, 그러면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덥이니까 아티스틱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요. PPPP, 페인트 덥 찾았다. 예. 찾았으면 엔터.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미지 너가 우리가 할 거야. 자, 모양을 보겠습니다. 아주 흐리멍텅하게 돼 있는 형상인데 딸건 따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예만한 게 있을까요? 그뭐 지금 예, 원래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런 거 원래 펜툴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400픽셀짜리 애를 보고 예, 자, 더블클릭 야금야금 펜툴을 이용하실 분들은 한참 가야 돼요. 자, 픽사베이 출처에 있는 이미지들 잘라낼 건 잘라내서 머리칼도 다듬어 주시고요. 오케이, 됐다. 자, 여기 애매해 보이는 부분도 나오네요. 이런 데는 진짜 애매해 보이네요. 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디셀렉트. 마술봉 쓸까? 마술봉? 수치는 100 어때? 오, 스며들어가는 게 너무 쎘네요. 32가 기본인데 60, 3배 정도로. 예. 약간의 어떤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니까, 예, 시프트로 추가할 부분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서,
네. 이 셀렉트가 포토샵에서 제일 어려워요. 시프트? 오, 됐다. 그냥 찍으면 안 되겠죠? 여기 살려내야 되겠죠, 일부는. 그래서 여기 폴리고날이 좀 도와줘야 돼요. 항상 셀렉트 할 때는 뉴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Alt 누르면 빼기가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요만큼은 아니에요. 우리 팀이에요. 딜리트 할까? 딜리트. 뭐 애매한 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애 갖고 펜툴로 따고 있었다면 여기 갔다가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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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텐데, 예, 예전에 그 강아지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네요. 딱 필요한 장면은 해주고요. 자, 크기가 좀 작아야 될것 같은데, 컨트롤 T 셀렉트에서 시간을 많이 소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할 때 하트가 다행히 오른쪽에 있었네요. 반대쪽에 있다면 1편에도 보여드렸죠. 컨트롤 T 요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요렇게 다시 원래로 요렇게 뒤집을 일이 있으면 요렇게 Alt 누르면서 해주시면 바로 자유 변형 하나로 에디트에, 로테이트에, 플립 호리전탈과 플립 버티칼,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를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많이 했네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잠시 색상 보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색상 보정, 파란색과 녹색 계열로 바꾸라고 돼 있는데, 색상이 뭐라라고 안돼 있고 계열이라고 돼 있어요. 파란 화분과 녹색 하트.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소원대로 소원 풀어줘야 되겠죠? 엘 라소 라소 툴을 이용해서 하트 부분만. 저 이럴 때는 스마트한 기능 해주는 퀵 셀렉션을 쓰시는 게더 나아요. 오야, 퀵 셀렉션. 오 예. 역시 훅 하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자, 컨트롤 U, 휴 세츄레이션이죠.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 녹색 계통이니까 채도를 중간 정도 놔주고, 녹색 계통이니까 요 정도를 원하는 거야. 이뭐 딱히 녹색 계통이니까 채도 높게, 나머지 뭐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걸 눌렀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죠. 약간 듀오톤 느낌이 나온다고 하죠. 다음에는 뭐지? 화분. 제일 어려운 그림과 만나게 됐네요. 아, 이거는 화분이 전체로 품고 있는 거죠. 요거는 로드 셀렉션 이용하고 일부를 빼주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컨트롤 클릭. 예, 전체. 라소 툴을 이용해서 Alt. 뉴라는 거예요, 뉴. Alt 누르면 빼기. 시프트는 추가하기. 야, 이것만 알면은 뭐 요만큼은요. 알파 채널 아시는 분들은 알파 채널도 괜찮아요. 화분만, 쏘리, 언두, 화분만. 손 떼고 이제 알파 채널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손 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그림도 보면 약간 어설프게 좀돼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건지 잘 보이지도 않고, 워낙 좋은 작업이 아니라.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데, 너무 헤매고 있는데. 어때? 쟤 빼먹었잖아. 아, 그러니까요. 이거 이런 거 하면서 판단이 그때그때 틀립니다. 시프트는 한 번만 누르면 추가 모드가 계속 나오니까. 네, 자, 셀렉트. 요거까지는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 보이지도 않지만. 자, 컨트롤 U 똑같죠. 요거는 파란 계통이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파란 계통. 채도를 올려서 색상 맞춰주고 채도를 높여주고요. 파란색이니까. 그래, 요 정도도 파란색. 정확히 맞추기 힘듭니다. 컨트롤 D. 자, 여기다 내봤습니다. 딱히 만드신 분의 그
컬러랑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맞지? 너무 크다. 컨트롤 T, 시프트 누르면서 이쪽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올게요. 아, 엔터. 자, 이제 요 그림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얘가 제일 문제인데요. 원래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퀵으로 한번 택배 퀵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주시면 그냥 훑어줍니다. 퀵은 기본이 추가로 눌려 있으면 아주 좋아요. 계속 추가 훑어주면 끝. 마술봉보다 이런 경우는 빨라요. 여기가 저기 시험 문제 속에 있는 글씨는 절대 안 들어가는데 견본 이미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갔군요. 요거는 뺄까? 그림에 그렇게 나왔다면 빼도 되고. 아니 있는데? 예,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선택 반전 반대가 됐죠. 배경이 점점점점 보이면 얘가 아닌 다른 애들이 된 거예요. 딜리트.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깔끔히 봤어야 됐네요. 딜리트 하기 전에. 이건 아니에요. 우리 팀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딜리트. 됐군요. 자, 그리고 적당한 곳에다가 크기를 좀 줄여서 밑에 종잣 배치를 해봤고요. 크기 고려해보고 두둥. 자, 밑에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고 왕관도 씌워져 있고 드림스타트. 예. 자, 일단 왕관 모양과 네, 단풍 두 개가 있네요. 단풍 하나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숨은 그림 찾기. 자, 커스텀 쉐이프 옵션에 가서 왕관 찾았다. 이거 예 맞아요. 이거 예 어떤 그려지긴 했는데 예, 색상을 직접 보면서 맞추면 좋겠죠. 왕관의 컬러가 CCFFFF. 요걸 누르고 CCFFFF 엔터. 색상을 나중에 바꾸시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삐딱하게 알트 시프트 적당한 크기. 리본 위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형상과 만나는 위치에다 대략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단풍잎이 자 숨은 그림 찾기 이파리 종류 중에서 찾아. 이게 버전 잘 고르셔야 돼요. 최신 버전들은 카테고리자로 찾는데 얘는 바로 나와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따로 기본적으로 따로 돼 있는 거 항상 기본으로 쓰시고요. 하나를 일단 그리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자마자 고유 컬러를 뭐 주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색상이 뭐지? 예,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요. 입 모양은 FFCCCC. 색깔 너무 비슷한데? 칠한 게 더 빠르겠다. 예, 오케이. 진짜 별 차이도 안 나네. 예, 차이 안 납니다. 같은 데다 그렸구나. 같은 데다 그리시면 당황스럽지요? 예. 같은 데다 그리신 분들은 저 비아카피 할게요. 비아카피에서 아이고 이게 이제 더하기 모드를 좀 못 봤네요. 검은 화살표로 얘를 찍어주고 이 상황 저 상황 나오는 거니까
전 얘를 지워주고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아까 컬러가 동시에 바뀌는 걸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무브 툴로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 아, 이때 이제 당황하게 돼요. 컬러가 막 틀리고 하면은. 네,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 이때는 정신 없어요. 뭐 색깔 막 푸른 계통 맞제? 맞다 마. 맞제? 종이 보시면서 아니면 때로는 그냥 따로. 요거는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컨트롤 T 회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주면 비슷하겠네요. 색상이 틀린 건 무조건 Alt 키로 Move Tool로 복제. Ctrl T, Alt Shift 둘을 Shift 키로 연달아 선택해봤고, 요 정도 들어가 있는데 밑에 있는 애는 바꿔달라고 하네요. 에이, 색상 바꿔줘. 요걸 더블 클릭하는 게 색상 빨리 바꾸는 방법. 약간 분홍빛 느낌. 이게 색상이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뭐 색상을 아주 시간이 없을 때는 아주 이런 느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요 자리에 넣으셔야 되겠죠. 최초에 만들었다고 색상이 어떻게 바뀔까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보셨죠? 요 자리를 더블 클릭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 다 스트로크 효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그룹이 제일 좋아요. 하나의 그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스트로크 리셋 시험지 보고. 예, 입 모양은요. 예, 2픽셀짜리 933. 오케이. 2픽셀짜리 993333. 내가 이걸 빨간 색깔을 하려고 했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역시 모양이 이렇게 느껴지시면 당황하죠. 아웃사이드입니다.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해야지 모양이 저렇게 나와요. 왕관도요. 왕관은 다른 색깔이다. 예, 2픽셀이고 색깔만 좀 틀려졌네요. 색상이 틀리다. 아니, 색상만 좀 틀리게 왕님 색상만 틀린데요. 너무 똑같다. 색상은 틀리다. 여기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을 이펙트라고 해요. 원래는 요 위에 마우스 올리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이리 와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그렇지. 색깔만 바꿔주면 돼요. 어찌요? 아, 이거 더블 클릭해서 색상만 좀 바꿔봐라. 가서 색상은 왕관이 뭐지? 336666 336666 엔터. 그냥 또 엔터.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죠.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똑같은데 약간 형태만 좀 다르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우클릭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한국어 버전은 스타일 복사하기 스타일 붙이기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단축하는 차원에서. 자, 바로 이런 모양이죠. 예, 여러분 종이 보고 프린트 한다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드림 스타트 써놓고 바탕체. 반갑네요. 국산 서체. 예, 바탕 60포인트. 예, 메모장에다 미리 시험 문제 나오는 글들을 복사를 미리 해놓으세요. 해놓고 예, T 도구 눌러가지고 바탕. 요 자리에다가 저기 한국어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바탕, 예, 바탕 60. 요 정도에 딱 걸쳐서 컨트롤 V, 예. 글씨 색상은 무시. 왜냐하면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니까. 요걸 찍어도 되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네, 컨트롤 S. 여기를 찍으시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일단 컬러는 완전 무시. 눈에 띄게 좀 해주되
예, 왔으니까 더블 클릭하시오. 아, 왜요? 워프 텍스트 해야 되잖아. 아, 요거요? 요거는 모양새를 보니까 라이즈네요. 라이즈. 라이즈의 반대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역시 쉽게는 안 하는군요. 네, 요거를 반대쪽으로 요렇게. 그렇죠. 드림 스타트. 막 올릴까 내릴까? 적당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치 잡아주고. 다음에는 뭐 레이어 스타일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글씨 옆 공간을 더블 클릭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창을 보면서 이건 뭐야? 이름 바꾸러 왔더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하라는 게 뭐였어요? 일단 드림 스타트는 드롭 섀도우랑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써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스트로크까지 많이 요구했네요. 욕심쟁이. 드림 스타트. 스트로크 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고, 또 구매할 게 뭐야? 그림자 효과. 이야. 좋아요. 일단 하나씩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스트로크는 뭔데? 스트로크는 2픽셀짜리 약간 회색 계통인데 아닌가? 수치 값이 2픽셀이고 66333. 엔터. 맞지? 맞습니다. 2픽셀 맞고요. 아, 앞에 있던 걸좀 따라한 거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편집기 누르고 이미 앞에 하셨던 거랑 좀 무관하니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컬러가 뭐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하얀색, FFFF는 하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 원하는 컬러가 예, CC6699. CC6699. 한국어로 돼 있었어. CC. 엔터. 맞다, 이거다. 뉴는 습관적으로 누르세요. 아까우니까. 방향은 비슷하게 나왔네요. 방향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이 각도에 따라 틀린데 90도는 위에서 아래로 까는 내용입니다. 좀 다르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상하시면 요렇게. 네, 상황 봐서. 그림자는 기본? 그림자는 기본. 이게 나오잖아. 나온다. 아, 그러면 됐어. 오케이. 끝. 누락된 게 있나?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세이브 한번 해 주고 웹용 저장,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위치는 JPG는 다 결정됐거든. 여러분은 저장만 누르라고. 그다음에 알트 컨트롤 I. 이게 뭔데? 아,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인데 알트 아, 카 A라고 칠게요. 이미지 크기 좀 바꿔 볼까? 자. 좀 갑자기 누른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에이씨. 성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Alt Ctrl I, 카 I. 자, 여기서 0 단위만 이게 백그라운드 백스페이스로 띄워주고 오케이. 세이브 하면서 2번 문제 끝. 예, 역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떠들었던 내용 외에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최소한 신경 써서 그런 느낌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3, 4편으로 뒤에 이어지는 영상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앞에 1편과 2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